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주저하는 경우 좀 논란이 있어요. 인간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. 지금 지하철이라면 구독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탈모 치료에 대한 팩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탈모 치료 팩트 폭격. 미성년자도 탈모약 처방이 되나요? 좀 논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의사의 재량인데 탈모약 처방전 설명서에 보면 18에서 41세, 뭐 19에서 40세 뭐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. 그 정도. 그 나이 이전이라고 무조건 쓸 수 없는 건 아니고요. 미성년자인데 유전성 탈모가 명확하다면 써야겠죠. 남성의 경우에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동물 실험에서 보고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주저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났거나 아니면 성장이 완료된 청소년들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더 개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. 그건 의사 선생님의 어떤 가치관 문제일 것 같아요. 네. 탈모 치료에 대한 사실 알아보는 팩트 폭격 시간이었습니다. 탈모 치료 팩트 폭격.